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으아! 벌떡? 벌떡? 잠에서 깼으니까 벌떡이 맞지. 아, 내가 이거 계정 만들어야 되는구나. 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섹스 도배하고 있어. 나 금방 할 테니까 이거. 있어 봐요.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하고 있어. 섹스. 아니, 그래도 플레이 버튼이 어딨어? 예. 잠시만요. 화면 잡아줄게요. 이 짜증 버티고 게임했는데 똥게임이면 키키. 똥게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거 갓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말이 많더라고. 뭐야, 왜 화면 안 보이지? 에이, 설마. 어이, 뭐야, 왜. 아, 됐다! 돈만김, 씨발. 아, 이제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 아, 됐다. 일단 소리만 조금 낮춰야겠는데? 아니, 소리. 아, 씨발, 너무 시끄러워. 일단 캐릭터부터 생성합시다. 남자. 뭐, 이것도 이상해, 왜. 귀여워. 아니, 님들 저 히읗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저거 왜 있냐고! 귀여워도! 저걸 무조건 써야 돼? 됐다. 약간 인싸들은 이름 패션 입어야 되거든, 님들. 생성! 님들 게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뉴욕 스토리라고 음성을 이용해서 Shut up! 아무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우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외국인이고요. 그냥 외국에서 거의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만큼 이런 게임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Let's go! 아, 안 돼!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는 아니고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으아! 벌떡? 벌떡? 잠에서 깼으니까 벌떡이 맞지. 잠시만, 이름이 영이잖아. 나 영이야? 아니, 씨발, 그러면 이름을 왜 정하라고 한 거야, 애초에, 씨기가. 이런, 또 영어 때문에 쩔쩔매는 꿈을 꿨구나. 하지만 즐거운 꿈인 같기도 하고. 잠깐, 여기는 헉? 비행기 아니잖아. 왜 아무도 없어? 뭐임? 설마 토클리시 바이블에 이끌려 무작정 뉴욕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Announcement. 띵동,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start serving the first meal on the flight. Please put your seats in the upright position and have your tray tables ready. Thank you! 자, 해석 들어갑니다. 안녕, 아가씨들 and 아저씨들. 우리는 니들한테 밥을 쳐줄 거야. 그 의자를 그 앞으로 당긴 다음에 앞에 그 트레이를 뭐라고 하냐? 내가 근데 문제가 있다. 한국어로 번역을 못해. 트레이를 한국어로 뭐라 하지? 앞에 의자에 붙어있는 그거 있잖아, 쟁반 같은 거. 간이 책상! 간이 책상을 준비해둬라. 고맙다, 씨. 이라고 하십니다. 역시나 외국인 승무원이 서빙하려나 봐. 영어로 말해야 될 텐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나한테는 토클리시 바이블이 있으니까. 자, 님들 토클리시 바이블만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 메뉴 고르기. 뭐야, 그냥 도전하게 누르면 돼?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지. 도전해봅시다. Would you lik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Beef, please. 아, 됐다. 천천히 말해야 되네. And water? Another attendant will be by with the beverages. Excuse me? Someone else will give you some water. Thank you. 뭐야, 끝이야? 뭐야, 이게 다예요, 님들? 뭐야, 너무 쉬운데? May I take your tray? 실례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밥 다 처먹은 접시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하시네요. 예? 오케이, 땡큐. 아, 잘 먹었다. 완전 해치워버렸어. 다음엔 치킨을 먹어봐야지. 혼잣말 존나 많이 하네. 얘 뭐야? 옆자리에 있는 외국인, 아까부터 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지? 야, 봉팔아! 봉팔아! 야, 봉팔이 여기서 뭐하냐? 헉, 눈 마주쳤다. 아, 설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샘에게 내 이름 말해주기. 기내식을 먹고 나니 옆자리에 앉은 젊은 미국인 청년이 말을 걸어온다. 당연히 영어로 말이지. 식은 땀이 흐르지만 용기를 내어 간단하게 인사도 나누고 내 이름도 알려주기로 하자. 굳이? 오케이, 일단은 인사 한번 해봅시다. 도전. 기내에서 옆 사람과 통생명하기. Hi, I'm Sam. I'm 공파. I don't get it. I'm Sam. I'm young.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What time is it? No. 뭐야? 왜 갑자기 시간을 물어? Have you been to New York before? 아,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This is my first time. You're going to love it. Don't worry. I hope so. 뭐야, 끝이야? 어? 뭐야, 근데 S를 못 받았네? 씨발, 내가 아까 처음에 08이라고 해서 그런가 봐.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왼쪽 위에 보면은 08이라고 내가 분명 이름을 지었는데 갑자기 0이 됐어. 씨발, 외국인 치고는 발음이 제법 좋은데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개X야.
그런데 영,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인데 혹시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지어줄 수 있니? 오? 이거 시발 미연식 게임이었어? 재워달라 그럴까, 님들? 재워달라 그럴까? 어떡하지? 민폐라고? 그딴 게 어딨어? 같이 자면 되지. 같이 자자. 아, 너 정말 쿨하다. 미안하지만 좀 힘들어. 집에 까칠한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럼! 화 안 낼게요. 아니 저 그게 사정이 있어서 오늘 잘 만한 데라도 좀 걱정 마. 내가 한 군데 호텔을 알고 있긴 하지. 이스트 하렘 호텔이라고. 하렘? 자 여기 제대로 설명해. 정 자신 없으면 명함을 그냥 보여주던가. 실수하면 추방될지도 모른다. 하하. 이 새끼는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존나 해맑게 말하네요. 끼가. 이한테 장난이야? 입국 심사 통과하기. 드디어 도착한 뉴욕. 하지만 입국 심사가 남아 있다. 입국 심사 통과하기.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자. 이거 한번 바라볼게요, 님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I'm here to study English. Where will you be staying in New York? 어디? 호텔? Sorry. Where will you be staying in New York? At a hotel? 그렇지. What's the address of the hotel? 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씨? I don't know the address. I don't know the address. What's the fucking address? 나도 몰라. 어? What's the address of the hotel? 내가 주소를 어떻게 알아? 아, this is the address. 그렇지. 아, 씨. Thank you. Welcome to New York. 아니 입국 신사 앞에서 무슨 포켓몬 잡은 거 마냥 존나 기뻐하네. 일단 빨리 꺼집시다. 이미그레이션은 님들아, 패스 받았다 치는 순간 바로 도망가야 돼. 또 잡힐지도 모르거든요. 입국 심사 무사히 통과했네. 하하, 역시나 내 소설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다니까. 뉴욕에 온 걸 환영하고 다음에 보자. 진짜인가? 갑자기 저지랄이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아직 내가 뉴욕에 있는 걸 모르시잖아. 정신없이 오느라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알려드리지? 뭐야 이 개X는. 휴대폰도 없이 왔다고? 그냥?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엄마 학교 다녀올게 했는데 다음날 뉴욕에 있어. 뭐하는 새끼지? 일단 종료. 편의점에서 물 사기. 미네랄 워터 구입하기. 이름이 울프갱이야? What? 갱갱. 갱갱. Yes. Wolf. 갱갱. Yes. Wolf gang. 갱갱. 근데 씨발 아까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갑자기 씨발 물은 왜 사는 거지? 미친 X인가? 한번 해봅시다. 편의점에서 물 사기. 나 미네랄 발음 못하는데.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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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바닥 짧아가지고.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아, 나 뭐하러 왔더라? 나 뭐하러 왔지? Can I get some water? Please? I can't hear you. 나 무슨 말 해야 되지, 님들? 나 뭐하러 왔더라?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I'm here to buy water! Sorry. 어?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Do you have water? 아. Yeah! 아, B랭크? 나 B딱이야, 근데? 아, 돌겠네, 씨발. 외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울프갱과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연씨 맞잖아, 씨발. 바이바이. 예. 이씨 뭐함? 갑자기? 왜 그러세요? Have a good time, 룰루랄랄라, 딴딴딴딴딴? 존나 딴딴하시네, 우리 울프갱씨. Excuse me. 아, 얘 진짜 아까부터 존나 미친 X인 것 같아. 쓰시는 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까부터 왜 자꾸 여긴 만지는 거야? 사타구니 계속 만지. 저 정말 미안해. 얼굴을 보고 있을 때 한 마디 떠오르지 않아. 그럼 가자. 연락 갑시다. 버스 행선지 확인하기. 한번 물어봅시다. Is this bus going to Manhattan? Sorry. 개씨. Do you go to Manhattan? 아 이거구나. Where do you want to go? Manhattan. 이러고 했잖아 방금. I would like to go to Manhattan. Manhattan. I can't hear you. 어? Where do you want to go? 아, does this bus go to East Harlem? Yeah! 은근 똥 게임이네요. 씨. 뭐지? 그리고 비호감은 왜 뜨는 거야? 진짜 미연시 하나? Let's get it! 갑시다, 님들. East Harlem, 뉴욕시 맨해튼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Spanish Harlem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치안 관련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나를 보내, 이 씨발! 갑시다. 여기가 East Harlem인가 보죠. 빈 방 있는지 물어보기. 드디어 East Harlem의 호텔에 도착. 뿌듯한 표정으로 호텔에 들어섰는데 막상 호텔 직원을 대하자 다시 영어 울렁증이. 그래도 오늘 밤 잠잘 곳을 찾아야지. 빈 방 있는지 물어보자. 도전! Let's go! Hello. Oh, 부담이야. Welcome to East Harlem Hotel. Thank you. I don't have a reservation. That's okay. Oh. Do you have any vacancies? Yes. A single room or double room? 얘가 일단은 미친놈이긴 하네요. A single room, please. Okay. Hold on a second. Too easy. Okay, 이 친구도 잡았고요. 아! 공판 S가 딱이지. 남만남만 시끄만. 호텔에서 웨이크업 콜 부탁하기. 자, 한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체험 가능한 챌린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씨바! 혼났는데, 님들? 하나만 더 해보자. 아까 에어포트에 얘 아까 말 걸 수 있는 거 하나 있긴 했거든?
Yes. 어, 야, 미연 씨 또 시작했다. 일단 울프갱 다시 하이. 어, 잠깐만요. 여기 계셨던 기사 아저씨 어디 갔지? 혹시 못 보셨나요? 오늘은 꼭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 좀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전해주실래요? 어? 갑자기 씨발 셔틀을 시키네? 데니라고 금발에 덩치 큰 버스 기사 아저씨, 그분이 출발하시기 전에 어서 갖다 주세요. 뭐야, 퀘스트도 있어, 님들. 개 갓겜. 어, 무슨 용무요. 버스 타고 싶거든 이따가 다시 오시오. 자, 이거 봐주세요. 편의점 직원이 줬어요. 알았으니 당신은 그만 할 일이나 하쇼. 괜히 관심 받지 말고. 이상하단 말이야.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런 도시락을? 걔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뭐야? 둘이 설마 울프갱이? 걔네? 쇼야. 엄마.